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전 성도들에게 순간적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교회에 나온 데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겠지만은 또 끊임직하게 생각한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마음속에 굳센 믿음으로 정립하시고 시편 119편 67절서부터 7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바울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고프지 않냐? 예, 가고픕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그 나라가 들어간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이나 5장 10절이나 데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봐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매물 받지 않았다. 교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얻어 터지고 오만가지 욕을 먹고 모략 중상하고 또 형무소에 가두고 돌로 치고 그런 것은 후회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왜? 이 땅에 잠깐 내가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비교해보니까 이건 눈 한번 깜빡하는 순간이야. 이 땅에 몇십 년 예수 믿는 죄 때문에 오만 가지 욕을 먹고 모략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도 마음 아파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감의 자기의 가는 길을 밝히기를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셔서 공동번역에는 당신 약속의 힘으로도 굳굳이 걷게 하시고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살라고 했었는데 예기치 않은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이 왜 닥치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뭘 위해서 그런가? 행보. 행보란 자기 가는 길을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것인가? 그건 내 믿음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이 삐딱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 고통을 주는 것이냐? 믿으려고 무척 애쓰는데 왜 이렇게 환난 당하냐? 깨달은 것이 그거 아닙니까? 환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되게 그렇다 생각했더니 환난 당한 다음에 정신 차려가지고선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지켰다고 말이죠. 그걸 하나 더더큰 거예요. 행보란 자기에 가는 길이죠. 향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관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에다 자기의 방향을 정립하기를 주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고통 환란만큼은 내게서 좀 멀어가게 해달라고. 양심적으로 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말이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놈들은 저렇게 땡땡 소리치고 잘 사는데 금년 무더위 더웠죠. 순간 그 무더위 돼지가 얼어붙은 꽁꽁 얼어붙은 추위도 줍니다. 참 살아가기가 힘들기 짝이 없어요. 그 겨울에 내욕하기가 짝이 없는 혹한이 닥쳐보세요. 있는 사람이야 다 방비를 해가지고 잘 사, 뭐야, 출장에 살 수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뭐 입을 것이 있습니까? 덮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참 심통 사나운 그 심수꾼 모양으로 왜 이렇게 하냐고 말이야. 무더운 더위, 냉혹한 면도칼보다 더 예리한 쌀쌀한 날씨,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다는 거라. 견딜 정도로 큰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 사람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기분이 좋아하실까? 왜 태풍을 줘가지고 그 정말 논박 달고 일꾼 통해서 없는 단 입는 단 다 짜내서 다 해서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이제 옷을 도치란 알찬 결실을 거두는데 다 된 그 곡식밭에 무참하게도 그냥 태풍으로 폭풍으로 혹은 또한 비로 말이죠 망쳐진 이유가 어디 있냐. 그 잠자리랑도 거쳐 있을 정도 집이랑도 있을 텐데 집도 더 둥둥 떠내려게 만들어놔.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다면 알맞게 이렇게 좀 따뜻하게 더위 주지. 그냥 숨이 막히고 더위가 먹어서 그냥 어지럽게 만들고 말이죠. 너무 추워서 살기 힘들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넉넉함을 주시면 좋을 텐데 비도 적당하게 주면 좋을 텐데 그냥 장모병 같은 장대 같은 비를 와게 오게 가져서 그 하수도가 미쳐 물이 못 내려가서 다 무너지게 만들고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원망하기 쉽습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께 향해서 서운할 마음이 들어요. 또 의문도 생깁니다. 어느 성경 구절 보니까 사람을 상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데 그 사랑을 덜하고 보호도 덜해주고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다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느냐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섭리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볼 때 독수리가 새끼 알을 까가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활시킵니다. 요한도 커서 날개에다 털이 생기고 날아갈 수 있을 정도면 그 무선 발톱으로 자기 새끼를 딱 찍어가지고 산 창을 높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냥 인정 사정 없이 그냥 공중에다 내팽아칩니다. 그 새끼는 그냥 죽자고 살라고 그냥 날개를 펴가지고 파닥파닥파닥 합니다. 그러나 상전 처음 공중에 떨어지는지라 다시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또 쏙쏙 내려와서 무선 발톱으로 자기 새끼를 채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떨어뜨려. 이렇게 수십 분 할 때 그 새끼가 마침내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날아가서 그 다음에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애매가 먹이를 매달아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태평은 1년에 한 차례 와야 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안 오면 다 날아가다 어지르고 망한대. 되는 일 없대. 되는 일이 가능하면 그저 바다는 강한 태풍이 와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닷가 옆에 있는 거 휑 그냥 380도로 그냥 360도로 그냥 다 뒤집어 엎어놔야 된대. 그래야 바다가 숨을 쉬고 살고 정화된답니다. 바닷물 한번 심하게 뒤집어 엎어놓으면 적조 형장이 안정인데요. 양식장에 고기가 죽지 않아 한답니다. 바다가 건강해지면 불순물이 생기라 생길 수 없는 것이죠. 농사를 지으려면 살짝 아니라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엎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꿔놔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당하지 않으면 인생살이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도 한때 한두 번씩 일어나야 되죠. 그래야 말라 꼬드라진 땜에 물을 받아야 농부들이 안심하고 또 농사 질 수 있고 홍수 용수도 또 저장해야만 또 공장이 잘 돌아가고 말이죠. 좋은 거예요. 그 산 속에 가족들이 가가지고 얌체같이 다 그냥 버리면 누가 메고 말할까 봐 나무가지를 덮어놓든가 땅을 좀 파가지고 사자 덮어놓은 거 비가 많이 오는 말미암아 싹 실어서 내려갑니다. 산이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작업 누가 해요?
서울시민이 합니까? 대한민국으로 도민이 합니까? 나 때서 못다 벌써 생각이 악하고 다 틀렸다고 창세기 6장 5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셔. 그러니까 그래도 인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태풍을 보내고 홍수를 보내고 이게 다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관리합니다. 당신의 맛으로 지으신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또 관리하고 바닷물을 관리하고. 그런데 조금 손실을 가져오죠. 조그마한 손실을 말미암아 큰 이득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도 환난만 당하면 다 도망가. 또 먹을 거 있고 좋은 맛을 주게 되면 또 다 모입니다. 이게 참세한 거지요. 그래 바울이가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나니라. 환난과 시험 자주 오면 안 되죠. 근데 가끔 와야 됩니다. 또 너 왔느냐? 나 흔들어 보려고? 야, 어방 없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을 때는 내가 흔들어 냈지만은 지금 그렇지 않아. 환난? 핍? 어려움? 나한테 왔어? 잘 왔다. 나 신앙생활에 너 붙잡아가지고 내 발 밑바닥에 집어넣고 너 걸음을 삼아야 되겠다. 참, 이쯤 신앙에 성숙한, 신앙에 장성한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시험 당한 다음에 좀 생각해 보세요. 깊이 모두가 은혜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으면 내 가난한 자 안중밖에야. 그게 어려움을 당해보기 때문에 아침 먹으면 점심은 고사고 저녁 때거리고 걱정이요. 은행에서는 도축 오죠. 친구는 찾아오죠. 집에 못 자. 이 집, 저 집, 피난가면서 잠을 자야 되겠죠. 그러나 시달린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어려움 당한 사람 무시 안 합니다. 떨려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고, 말 한마디에 천연빛을 갚는다고. 얼마 좋아요. 태풍 올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진짜 이 땅에 태풍 올 때, 어지럽죠? 암담하죠? 답답하죠? 원망스럽죠? 그러나 몇 달이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럴 때에 다 생각했어요. 내가 고난당하게 되면 내가 유익이라 말이야. 시편 기자 고백이 틀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같았어요. 고생도 안 하고 고통도 환난 당하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말이죠. 덥지도 않고 홍수도 없고 태풍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편안한 것 같죠? 성경 말씀할 때 내가 그렇게 해주면 너희 생활이 단조로워져. 발전이 없어. 이 고난이 반드시 절대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무익하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폭풍 홍수 주지 않습니다. 다 목적이 있고 성경 말씀할 때 다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밤도 짓고 낮도 짓고 환난도 짓고 고난도 짓고 모든 어려움을 지어서
노리는데 때에 따라서 조금씩 내가 보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좀 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지 너희들은 망하게 한 것은 아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 말씀 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 고마워. 머리가 숙여져. 머리가 숙여져. 내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사야 45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다치게 되면 믿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맨 먼저 달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 마음이 달라져. 사람이 고난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 통해서 아무 어려움과 실패를 하고 나게 되면은 남 모르는 인생에 대한 깊은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아, 저분 몇 년 전에 어려움을 당하다니 바로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같은 것 같지. 아, 그때 내가 왜 외면했을까? 내 집에 돈 끌어올까 봐 걱정했는데 맞선 어려움을 당할 때 막역한 친구한테 돈 끌어갈 애도 없다는 거야. 돈이 있는 줄 알면서도 없다는 거야. 거기 있는 거 벌써 다른 사람이 가져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인생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교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은혜 생활 잘하고 말이 많던 분이 말이 작아집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피어날 때를 몰라. 아주 잔잔한 물과 같은 그런 생활할 때는 모릅니다. 피어날 때는 몰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려움이 많고 곤란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랬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통참하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마음 생각이 달라지고 겸손해집니다. 고난과 실패와 배고픔은 절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유익합니다. 천년고생은 은금 모아 죽어도 못 산단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평강제일교회에서 노인들은 어떠한 태풍이 닥쳐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어떠한 뭐 닥쳐도 나에게 큰 은혜 자선먼데 축복을 주기 위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게 나한테 닥쳤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잘 요리하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교훈입니까?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남을 위로하시는 힘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당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또 말씀하시면 야 나는 자네보다 말도 마. 나는 10배나 더한 괴로움을 당해서 가정 뿔뿔이 다 헤어지고 거처도 없어.
하늘이 노래질 뿐만 아니라 난 눈물로 세워지겠다. 용산, 영등포, 서울역에 가서 내가 잠을 1년 가까이 내가 잠어서 용기를 잃지 않고 나 성공한 거 보잖냐? 나 성공하는 거 보잖냐? 힘을 내다 버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 가지고 고난당한 자에게 위로자가 돼주고 동반자가 돼주고 친구가 돼주는 거야. 그래야 어려운 환난과 역경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아주 감동을 줍니다. 상당한 힘이 돼줍니다. 참 위로가 돼줍니다. 자녀 둔 사람들은 인류 대학 대학에서 시험을 칩니다. 낙방당해서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만 본인 자신은 얼마나 아픕니까? 절대 욕해서는 안 돼요. 자도 창하다. 붙기도 힘들지만 떨어지기도 힘들다. 힘내. 또 몇 년 있잖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붙으면 돼. 그런 부모가 돼야지. 너 집에 들어오지 마. 정말 큰일 납니다. 완전히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예. 하나님 살아계셔. 분명히 내가 너에서 기도하고 너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야.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전 성적 가지고 인류대학 가면 되지 않냐? 걱정하지 마. 빨리 집에 돌아와라. 부모님이 감동스럽게 은혜스럽게 말씀을 위로를 해줘야죠. 위로. 지금 아이가 지금 천길만길 가라앉아 있는 데 마음이 그 고통이 얼마나 아니 송곳으로 찌르고 발로 찌르면 아픕니까? 납방해본 애밖에는 뭘 모릅니다. 시험에 납방당한 때 아니 납방 당해보지 않은 자가 말해보세요. 그 힘이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아니라 두 번 아니라 세 번 삼수생이 딱 학교된 다음에 그 한두 번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난 세 번째야. 힘내. 괜찮아. 할 수 있어. 진짜 위로가 됩니다. 진짜 위로가 돼요.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때의 경험이 두고두고 교훈이 될 것입니다. 얼마 좋아요. 가족마다 어려움을 닥치고 납방을 당한 학생이거든. 부모님들이 위로하세요. 형제들이 위로하세요. 또 교회가 위로해야 됩니다. 얼마 좋아요. 오늘 성공하는 사람 보세요. 영웅이 아니 평화하실 때 됩니까? 전쟁 때. 예? 나라가 망할 직전에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러니까 전쟁이나 난세가 다 영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 조상들은 야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더라. 응? 있어요. 그래서 정초에 그 묵은 땅을 갖다가 예? 그 아직도 억지로 나는데 그 대제 위에 올라오는 거 보세요. 뭐이가 호들배기 얼마나 씁니까? 호들배기가 진짜 호들배기 씁니다.
내 재배양을 쓰지도 않아요. 그걸 주는 거야, 애들한테. 정말 처음날. 아까 봤지만, 그 땅을 비비고, 그 나오는 거들비기. 그냥 주문 그냥 다 뱉죠, 애들이. 쓰다고 말이죠. 그것을 먹어야만 이 세상 살이가 세상 살아가는 자세를 가다둔 게 되고 지혜를 배운다고 해서 옛 조상들은 정을 좌우락이랑 코돌맥이었던 맥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야 이래서 와, 너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코돌맥이야. 내가 쓴 데서 뱉지 말고 너 이겨야 돼. 삼켜야 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건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고난은 아픔과 외로움과 답답함과 다 수반되어 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고난 그 이상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시는 자녀요 아니라 날마다 사랑하시는 자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주님 기도할 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갔죠. 풍랑 만난 것을 봤어요. 보시고 무릎에 걸어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다 의심한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 역사하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걸어오라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죠. 그런데 파도 물결 바람 범으로 두려워했죠. 빠져서 주여 살려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주님이 오른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왜 의심하느냐. 고난당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그 의심은 뭡니까? 내가 무슨 팔자가 기막해서 이런 병신 같은 자식을 두고 이런 남편을 두고 내 팔자가 무슨 팔자가 이러냐 눈물 흘리고 그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람 되기 위해서 이러한 역경 속에 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마음 보시고 놀래가지고 또 오래 시험하려고 하다가 시험 안 하고 제가당 순간적으로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 절대 태풍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군 같은 태풍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우리 삶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럴수록 믿음이 강해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자기 팔자 한탄하지 말고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주중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어진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환난을 겪는 가운데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읽고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죽는다 핍박당한다 그 예고해 주셨어요. 바울한테
네, 바울이 고백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리고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야 화약을 걸머쥐고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팔락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대.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 끊어졌대.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잘 알았대. 알았으니, 근데 그분 보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집어넣은 것은 네 자신을 믿지 마.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마. 의뢰하지 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아 이런 고통을 나한테 줬구나. 살 소망까지 사형 선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원까지 하나님께서 몰아줬구나. 예, 하나님 나 이제 알았습니다. 하여튼 승리의 개가 부른 거 보세요. 우리 평강 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래 믿는 분이나 우리 교회 등록한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 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또 변두리 인생같이 외면 당하고 친척들도 머리하고 동창들도 머리할 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 백배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 많은 땅에서 힘차게 넘어지지 않고 어지러워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착하는 평강제일교회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또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행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 어떤 폭풍도 다 붙잡아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걸음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부터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